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31페이지 철골 구조 보도록 합니다. 자, 131페이지 철골 구조. 자, 철골 구조는 철이 뼈대가 되는 구조죠. 강구조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강구조. 그래서 이제 이 철골 구조는 강구조로서 철근 콘크리트 일체식 구조인 철근 콘크리트하고 비교해서 학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 두 개의 구조를 간단히 비교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철골 구조는 적은 단묘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전체의 중량이죠. 건물의 중량이 얘는 줄일 수 있죠. 두 가지 비교했을 때 건물의 중량이 얘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중 개념이라고도 표현하죠. 자중. 자중은 얘가 더 크다 보시면 된다. 자중이 자체의 무게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얘는 공사 기간을 갖다가 줄일 수 있죠. 자, 공사 기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얘는 공사 기간이 길죠. 긴 것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골 구조, 강구조는 철거 해체가 용이합니다. 철거 해체가 용이한 반면에 얘는 철거 해체가 어렵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일체식 구조, 철거 해체가 어려운 것이 바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재료의 재사용 개념이, 재료의 재사용이 얘가 많죠. 얘가 많고, 이거는 재료의 재사용이 적죠. 그래서 재료의 재사용이 적다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는 저겁니다. 이제 콘크리트를 이제 철거하면서 철근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저거죠. 이제 순환형 골재의 우리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의 재장이 재사용이 적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철골 구조는 자체적으로 내하 구조가 될 수 없죠. 이거는 고열에 약하잖아요. 고열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거죠. 내하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내하 피복이 필요한 겁니다. 얘는 내하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내하 피복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내하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내하 피복이 필요하죠. 피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반면에 얘는 자체적으로 내하 구조가 되죠. 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콘크리트 피복의 자체적으로 내하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철골 구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제 얘는 자굴에 대한 고려, 자굴이 발생이 되죠. 자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얘는 자굴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자,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봐 두실 때, 자, 그러면 이제 철골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이 소성 변형 능력. 자, 소성이란 것은 이거죠. 하중을 가했다가 제거해도 그 변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성질이 소성이에요. 보통 콘크리트의 경우는 잡아 당기면 뚝 부러지죠. 균일이 가버립니다. 변형이 유지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보통 탄성이라는 것은 하중을 가했다가 제거하면 원상회복하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하죠. 근데 소성은 그것을 이제 더 큰 하중을 작용했기 때문에 변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성 변형 능력이 얘가 큰 거죠. 얘가 적습니다. 소성 변형 능력은 얘가 적습니다. 변형 능력은 얘가 적어요. 그리고 인성이, 철골 구조가 인성이 커요.
자, 철골 구조는 보통 인성이라는 것은 이걸 인성이라고 했죠. 자, 보통 변형은 발생하지만 파괴되지 않는 성질을 인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철골 구조가 얘가 인성도 크다. 인성도 자, 철골 구조가 큰 거예요. 그 측면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인성적인 측면도 여기서 철골 구조가 더 커진다는 점을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자 페이지 133페이지에서 보시면 강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강간 그래서 이제 강간은 파이프형 구조를 강간이라고 하죠. 파이프형이 강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강간하고 보통 형강 여러 가지 단면 형상을 가지는 아변강제 형강. 형광은 뭐 대표적으로 H 형광이나 I 형광 이런 게 있죠. D급 형광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알아두시면 얘는 폐쇄형 단면이죠. 얘가 폐쇄형 단면이고 얘가 폐쇄형 단면이 됩니다. 그 반면에 형광은 폐쇄형 단면이죠. 이거는 개방형 단면이잖아요. 개방형 단면이고 그래서 둘이 비교했을 때 얘는 강도의 방향성이 없죠. 강도의 동그라니까 강도의 방향성이 없습니다. 방향성이 없는 반면에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 반면에 얘는 H 형광이나 I 형광에 대한 강도의 방향성이 있죠.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강도의 방향성이 있고 얘는 강도의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접합이 누가 용이한가 하면 자 그래서 얘는 접합이 복잡고요. 강간은 접합이 복잡습니다. 복잡한 반면에 이 접합이 용이해요. 얘가 접합이 형광이 더 용이합니다. 그리고 절단 가공도 얘가 쉽습니다. 형광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절단 가공이 어렵습니다. 얘는 어렵고 그 반면에 얘는 절단 가공이 용이한 것이 바로 이 형광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강성이나 이런 것은 얘가 클 수밖에 없죠. 이런 강성이나 이런 비틀린 강성 같은 이런 게 강성은 얘가 좋은 겁니다. 강성적인 측면. 그래서 강성적인 측면, 흰 강성이나 이런 비틀린 강성들은 얘가 크고, 강성을 비교했을 땐 얘가 커요. 그래서, 기억을 해 두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굴에도 누가 더 유리한가 하면, 자, 이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자굴이 더잘안 생겨. 똑같은 임을 작용되면, 자굴에 이게 유리하고, 얘가 자굴에 불리합니다. 자굴에 불리합니다. 자굴이 잘 생겨요. 형광이 더. 그래서 간단히 비교해서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서 자, 형광의 표시 기호. 형광은 여러 가지 단면 형상을 가지는 강제를 형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형광은 우리가 정리하실 것이 자, 이렇게 됩니다. 형광은 보통 표시할 때뭐 H 형광이나 I 형광, 뭐 H 형광으로 보통 거의 언급을 하는 거죠. 시험들은. 그러면 상하의 날개처럼 네모 프린지죠. 그래서 형광의 높이를 A라고 춤을 높이 A라 표현하고 형광의 폭을 B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외부 두께를 T1이라고 하고, 외부 두께를 T1, 그리고 프렌지 두께를 T2라고 했을 때, 형광의 표시법은 항상 뭐부터 나타낸다? 형광의, 자, 명칭을 먼저 씁니다. H 형광은 H 형광, I 형광은 I 형광, H 다시 형광의 높이 춤을 먼저 나타내, 형광의 폭 B를 나타내고, 그리고 외부 두께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프렌지 두께로 나타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150 곱하기 120 곱하기 예를 들어서 뭐 6 곱하기 9였다. 그러면 현재 이거죠. 이 현강의 높이 층은 150이고 폭이 120이고 그 다음에 외부 두께가 6mm라는 거죠. 이게 외부 두께가 되는 거야. 그리고 프렌지 두께가 바로 9mm라는 거죠. 프렌지 두께가 9mm짜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보면 강제의 재질 표시가 나옵니다. 강제의 재질 표시는 SS가 14회 때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일반 구조형 압연 강제가 SS입니다. Steel Structure 약자를 따서 쓰는 거죠. 그리고 용적 구조형 압연 강제가 SM이 됩니다. SM. 그래서 머리는 약자임을 따도 그리고 건축 구조형 압연 강제가 SN입니다. Steel U Structure 약자 U자에 N자를 따서 건축 구조형 압연 강제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 점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자 6번에 보면 TMCP죠. 뭐 요새는 P자는 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TMC강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TMC. 그래서 일반적인 요새는 프로세스의 P자는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TMC라고 많이 표현하고 그래서 이제 Thermo Mechanical Control의 TMC강 이렇게 표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어 열처리강으로서 보통 이겁니다. 최근에 건축물이나 이런 조선 배나 모든 게 대형화됩니다. 대형화되다 보니까 강도도 크면서 용접성이 좋은 강을 얻어야 되겠죠. 그런데 보통 강도가 커지면 일반 용접성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제어 열처리강을 만드는데 그것을 TMC강이라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P자를 빼고 표현을 많이 한다. TMC라고 알아두도록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두시고 그 다음에 고강도 강제하고 일반 강제에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보통 고강도 강제라는 것은 탄소의 함유량을 증가했기 때문에 강도는 증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항복 강도나 인장 강도 같은 강도는 증가가 됩니다. 명심하세요. 그런데 같은 강제이기 때문에 재료가 각기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강도는 달라지지만 주의하실 것이 이 탄성계수는 같은 재료이기 때문에 탄성계수 유사합니다. 탄성계수가 크게 증가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탄성계수는 유사하게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강도가 커지면 용접성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보통 처짐은 고강도 강제 처짐은 커져요. 왜냐하면 단면을 줄일 수 있게 되니까 길게 되면요, 장수화되면 처짐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유사한 것이 탄성계수고 용접성은 떨어진다. 이것을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적으로 이제 용접성은 탄소 당량, 탄소 함유량이죠. 탄소 함유량을 탄소 당량이라고 해요. 탄소 당량이라고도 합니다. 당량. 그러면 탄소 당량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탄소 함유량이 많아지면 강도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용접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열을 해주면 용접성은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미리 예열을 해주는 이유가 용접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35페이지에서 이제 접합 개념이 나오는데 접합에는 보통 리벳 접합이 있고요. 리벳. 근데 최근에 리벳 접합은 잘 안 합니다. 리벳 접합을 누가 이어받았는가 하면 볼트 접합이 고장력 볼트가 인계받은 거예요. 그리고 볼트 접합은 일반 볼트죠. 일반 볼트 그냥 볼트 접합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고장력 볼트 줄여서 뭐 고력이라고 하죠. 장자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고장력 볼트 접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용접 접합에서 자 이 네 가지 접합법이 기본 접합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세 가지 접합법들, 이 공통점이 그게, 얘들은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구멍 뚫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구멍 뚫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구멍 뚫기를 하다 보니까 단면 결손이 발생이 되는 거죠.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재료의 절약은 될 수가 없는 방법이죠. 재료 절약이 안 되는 거예요. 재료 절약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얘들은 접합 부재 두께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공통점이 접합 부재의 자, 이총 두께 제한을 받는 거예요. 총 두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두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보통 직경에 5배 이하의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용접 접합은 그 구멍 뚫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면 결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구멍 뚫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구멍 뚫기를 하지 않죠. 하지 않음으로써 단면 결손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단면 결손이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단면 결손이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서 재료를 강제를 절약할 수 있는 게 재료 절약이 가능한 것이 이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접합부재 두께 제한이 거의 없는 거예요. 용착금 채워넣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과거에 이 리벳 접합을 했던 게 최근에 고장력 볼트로 이어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벳은 그래서 잘안 나오는 게 지문 한 줄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5페이지 리벳 접합의 장단점에서 보실 거뭐 간단히 그 결함부 발견이 용이하다. 이거는 육안으로 검사됩니다. 리벳을 가열해서 현장에서 햄머로 때려서 만들다 보니까 불량이면 다 표시가 나요. 육안 검사로. 그 때문에 접합부 검사가 제일 용이한 것이 리벳 접합이 됩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얘는 알아두기 전단 접합입니다. 리벳이 전단력을 받아요. 그래서 전단 접합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건 기본적으로 이거죠. 볼트나 리벳 접합 이런 것이 전단 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시공시 소음이 제일 큰 것이 리벳 접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볼트 접합이죠. 볼트 접합이 뭐 22대 처음으로 지문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가설 건축물, 일반 중요 구조, 주요 구조부는 설치하면 돼.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가설 건축물이나 건축물에 사용되거나 아니면 가조인 같은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요 구조부는 사용하면 안 돼. 얘는 주요 구조부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볼트는 너트 풀림이 있기 때문에 절대 주요 구조부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두고. 자, 그리고 이제 고력 볼트, 고장력 볼트에 대해서 페이지 138페이지 정리하시면 돼요. 얘가 넘버 2예요. 그러면 이 고장력 볼트 접합이 기둥과 기둥의 접합에 사용되는 거야. 기둥과 기둥의 접합부라든지 보하고 보. 자, 보와 보의 접합부에 고장력 볼트, 보와 보의 접합부에 우리가 고장력 볼트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큰 보를 이야기해요. 작은 보는 아니다. 작은 보는 주요 구조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앵글 같은 거 되고 외부만 우리가 접합을 시킵니다. 작은 보의 경우는. 작은 보는 명시하네. 주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같은 접합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장력 볼트 접합. 그래서 이제 고장력 볼트는 그래서 그 특징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접합부의 강성이 높아서 수직 접합부의 변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둥과 기둥. 그래서 옛날은 리벳을 했던 걸 얘가 이어받은 거예요. 고장력 볼트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피로 강도가 큽니다. 피로 강도는 반복된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피로 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공부하면 피로해지죠. 그럼 거기 잘 견딘 피로 강도가 큰 거고, 눈이 이렇게 희미해지면 이건 피로 강도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는 강한 조임력으로 마찰로 전달하다 보니까 얘는 너트 풀림이 거의 없죠. 너트 풀림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유효 단면에 비해서 응력이 적게 전달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얘는 일반 리벳이나 볼트로 해서 그것이 전단 접합 개념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얘는 일반적으로 제거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재 간에 마찰력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유효 그게 그래서 단면에 하중이 적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시공 설비로 자 토크 렌치나 임팩트 렌치로 하기 때문에 간단하죠. 그리고 소음이 적게 드럭드럭 쪼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팩트 렌치로 많이 쪼죠. 방아쇠만 잡으면 드럭드럭 잠기니까 좋아지니까 이게 쉽죠. 그래서 노동력 절감이나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한 것이 이 고장력 볼트, 고력 볼트 접합의 특징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접합은 마찰 접합이 인장 접합, 지하 접합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힘의 전달은 중요는 마찰 접합으로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고장력 볼트 세트 구성은 고장력 볼트 하나에 자, 너트 하나, 와셔 두 개가 한 세트에 기본 세트가. 그런데 저때만 예외예요. 토크 전단형 고장력 볼트, 보통 그것을 특수 고장력 볼트라 하거든요. 토크 전단형 고장력 볼트만 예외. 그거는 와셔가 하나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토크 전단형 고장력 볼트 이런 조건이 안 주어지면 보통 와셔는 두 개가 기본 세트 구성에 포함이 된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139페이지에서 보시면 그게 나죠. 그래서 미끄럼 계수를 얼마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됩니다. 자, 미끄럼 계수가 커진다는 것은 마찰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끄럼 계수를 0.5로 설계하는 경우가 있고 미끄럼 계수를 0.4로 설계하는 경우 두 가지를 해놨죠. 그러면 4번 개념은 과거에는 0.45 설계된 지금 0.4로 낮아졌습니다.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0.5로 설계될 때 미끄럼 계수가 0.5다 마찰력을 크게 하겠다는 거죠. 이럴 땐 절대 페인트 칠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원칙이에요. 사실상 0.5 이상 확보되기 때문에 페인트 칠을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0.4로 설계할 때는요, 이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때는 일반 페인트는 안 되고요. 그래서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도장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0.4 이 예외입니다. 이 경우가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다음 이제 볼트 조임에 대해서 이제 볼트 조일 때는 볼트 머리 부분하고 너트에 와시 하나씩 넣어서 너트를 회전시켜서 줘야 돼요. 제발 볼트를 갖다가 조이는 것이 아니라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임을 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원래는 조건이 안 좋으면 와셔는 볼트 머리 쪽, 너트 쪽 각각 하나씩 들어가서 조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토크 전단형 고장력 볼트, 바로 특수 고장력 볼트의 경우는 와셔를 갖다가 명심하세요. 너트 쪽에만 하나만 넣으면 돼요. 볼트 머리 쪽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볼트를 갖다가 조을 때 볼트를 끼워야지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볼트 끼움하고 1차 조임은 한 번에 다 조이면 안 돼요. 1차 조임하고 본조임 이렇게 나누어서 줘야 돼요. 한 번에 다 조임을 하면 터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같은 날 이루어지도록 하면 됩니다. 이것이 같은 날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량에서 이제 토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표면 처리하는 와셔 사용할 때는 명심하십시오. 이 경우는 우리가 표면 처리하는 와셔는 저기만 사용, 너트 측에만 사용하면 돼. 볼트 머리 측에는 표면 처리하지 않은 와셔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점 봐두시고, 그리고 5번에 교량에서 용접과 고장력부터를 마찰이면 병용할 때 있죠. 이때는 용접 완료 후에 볼트 조으면 돼. 기본 원칙은 기본이 그죠.
용접이 먼저예요, 기본 원칙은. 예외적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기본 원칙은 용접이 먼저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토크 관리법엔 조인 검사회가 나오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거기 2번에 보면 자 정밀도 알아두세요. 토크를 조인 검사의 조인 검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하실 거는 참 잠깐 하나 더 내고 왔기 때문에 그 3번의 볼트 조임에서 2번을 안 하고 왔기 때문에 2번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볼트 조임이 검사에 되는 자 토크 렌치나 이런 것 중력계 정밀도. 그래서 이제 정밀도 요걸 아마 장난칠 거예요. 그래서 정밀은 플러스 마이너스 3%예요. 5% 장난칠 겁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아니 정밀도가 나오면 프로 3%. 옛날에 삼성전미죠. 3%. 그래서 정밀도는 3% 기억을 좀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토크관리법 조인검사법에서 우리가 주의하실 것은 보통 이제 조임을 우리가 검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10%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는 게 10%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볼트 조임 한 군에 이거 볼트가 예를 들어서 100개를 쪼았다. 그러면 10%, 10개 검사하라 이거죠. 10% 이내. 그래서 10개 이내에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10개 이내에 검사를 하고 나서 이때 자, 기본적인 자,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를 갖다가 합격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10% 이내를 갖다가 합격으로 보는데 만약에 10%, 10개, 10% 이내 검사에서 우리가 불합격이 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거는 이때는 두 배수를 검사하겠다. 그러면 20개 전후까지 검사가 들어가겠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불합격하죠. 그러면 전체 100개 전체에 대해서 검사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점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10% 이내인데 그러면 10% 이제 넘어서 조여진 것은 우리가 교체하셔야 됩니다. 볼트를 교체, 10% 넘어서 조이진 볼트는 교체를 해야 돼요. 다시 재조임하는 게 아니다. 명심하세요. 10% 넘어서 조인 것은 볼트를 교체해야 돼요. 그 점을 꼭 알아두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트 조인 검사에서 한번 언급하면 4번, 5번이 짧잖아요. 얘들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10% 넘어서 조인 볼트를 재조임해서 조아준다 하면 틀려요. 그래서 교체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장력 볼트는 재사용, 보통 우리는 그런 거 없죠. 막 좋았던 거 다시 뽑아가 딴데 쪼고 그러는데, 원래 볼트는 한번 사용한 것은 재사용할 수 없다는 측면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보시면 용접 접합의 뭐 특징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 접합의 특징에서 보시면 여기 그래서 용접 접합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용접 접합은 기둥과 보의 접합부예요. 얘는 기둥과 보의 접합부는 용접 접합으로 가야 돼요. 기둥과 보의 접합부는 용접 접합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것밖에 안 사용합니다. 기둥과 보의 접합법은 용접 접합이 거의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1번, 2번, 3번, 4번 나오죠? 이것이 장점이에요. 용접 접합의 장점이고 5, 6, 7이 단점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접 접합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래서 일체성과 강성 확보하지. 용접은 일체성 접합이 가능하죠. 그런데 강성도 뛰어나고, 그다음 수밀성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아까 했죠. 구멍 뚫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단면 결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제를 뭐할수 있다. 재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게 용접 접합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자 그리고 접합의 두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얘는 용착 금속을 채워넣어서 접합을 하니까. 접합부의 두께 제한은 거의 없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런데 단점이 용접공의 숙련도에 따라서 품질의 양부가 결정해 누가 용접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접합법, 검사법이, 검사, 어렵습니다. 용이하지 않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한번 출제를 했었죠. 어? 검사법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유광검사로 다 발견이 안 되니까, 특수 뭐, 초음파 탐상법이나, 방사선 투과법이라든지, 뭐, 자기분말 탐상법, 자분 탐상법이나, 아니면, 그런 거 가지고 있죠. 침투 탐상법까지 검사를 하는데, 판독자 능력에 따라 또 틀려집니다. 자, 그 정면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고, 용접 형식상 분류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그루브 용접이고, 뭐 모살 용접이 있는데, 그루브 용접, 이 맞대기 용접은 좀 맞댄 용접이라고 하죠. 뭐, 간단히 여러분들이 뭐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죠. 이렇게 이제 접합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접합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 맞대서 용접할 때, 그러면 이 부분, 용접, 채워넣기 해서 홈을 만들어야 되죠. 이게 그루브죠. 홈 개선을, 뭐, 앞벌림이라고 돼. 이게 그루브고, 그럼 그루브의 밑부분 이것을 루트라고 하는 거죠. 루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이 간격, 트임새 간격을 루트 간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용착금 속에 용락을 채워넣기 위해서 용락을 방지해서 밑에 뒷댐재를 대주는 거죠. 용락을, 그걸 루트 뒷부분에 대어주는, 이걸 뒷댐재라고 하죠. 그러면 뒷댐재를 갖다 설치해놓고 여기다 이제 채워넣는 거죠. 그래서 용착금속을 채워넣는데, 이때, 자, 여기에서 이까지 두께를 유효 목두께라고 해요. 그러면 양쪽 판 두께가 들어간 판부재, 모재 두께가 유효 목두께 개념이 되겠죠. 근데 이때 주의할 것은 여기하고 여기가 판 두께가 다를 때, 얇은 쪽 판 두께, 모재 두께로 가면 돼. 얇은 쪽이다. 유효 목두께를. 그리고 여기 보강 살붙임을 해서 끝내요. 자, 보강 살붙임은, 판 두께 10% 이하죠. 보강 살붙임은 하게 되는데, 이때 뭐 규정이 없으면 보통, 판 두께 10% 이하에서 하죠. 판 두께 10% 이하 이내 범위에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봐 두시기 바랍니다. 그 측면 봐 두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그다음 142페이지 용접 결함부터는 뭐 잠깐 휴식하고 뒤쪽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